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맨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는 여러분 좀 놀라셨죠? 이 비주얼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월드 퍼스트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플러스 페달을 리뷰를 네. 해보겠습니다. 월드 퍼스트라고 했는데 모든 멜로디 악기를 위한 피아노 스타일의 서스틴 페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악기쇼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라는 회사 자체가 일반적인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10점 만점을 줬던 플라즈마라든지 이렇게 서스틴 페달.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밟았던 서스틴 페달 모양을 그대로 네. 재현한 페달입니다. 플러스 페달은 평범한 스톤박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서스틴 페달이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멜로디 악기에서 리듬 사이의 간격을 자유자재로 메움으로써 무한히 확장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와 연주 영역을 완성하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페달은 직관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표현 불가능한 흥미롭고 독특한 음향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곡자, 솔로 연주자, 사운드 디자이너, 밴드 멤버, 당신이 누구이든 악기로 연주된 멜로디 사운드를 연속 사운드 레이어로 즉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뭐냐면 쌓아갈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드를 빡 긁었을 때 빵 하는 소리가 서스틴이 쫙 나가는 게 아니라 빵 한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음들을 이 친구가 정확하게 쏙쏙 뽑아서 서스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플러스 페달을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플러스 페달은 그랜드 피아노 방식의 일렉 기타를 포함한 모든 멜로디 악기 서스틴을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메이킹 엔진으로서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페달 보드 맨 앞에 플러스 페달을 위치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페달은 최소 20mA 이상의 전류 공급이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플러스 페달은 사운드 메이킹을 위해 저주파 발상기나 필터를 쓰는 대신에 전자악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기타에서 치면 들어오는 신호죠. 플러스 페달이 켜지는 순간 당신의 악기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소리가 녹음이 시작되고 페달을 밟는 즉시 가장 나중에 연주된 코드 또는 노트를 분석을 해서 이 소리부터 서스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당신이 연주해서 가장 적당한 소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울림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독특한 방식의 루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클린 아웃 및 풋스위치 인풋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풋스위치가 웻 풋스위치가 있는데 별매예요. 네. 이따 이 기능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블렌드, 플러스 페달의 작동 중 전체적인 서스틴 볼륨 밸런스를 컨트롤하는 메인 네. 볼륨 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스틴. 플러스 페달 작동 중 서스텐 효과의 톤을 컨트롤하는 노브에 속한다고 합니다. 12시 방향에 놓였을 때 가장 밸런스가 안정적인 서스텐 효과를 느낄 수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한에 가깝게 서스텐을 네. 연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라이즈, 풋페달을 밟았을 때 서스텐 효과가 페이드인 되는 속도를 네. 설정하는 노브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페이드인 되는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9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놓고 사용해 드리길 권장을 한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연주자가 네. 기호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남아있는 서스틴 효과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할지를 설정해주는 네. 노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서스틴 효과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페이드 아웃 때는 스피로버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는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룹 싱글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와 스플릿 믹스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싱글 모드와 그룹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그룹 모드는 풋페달을 밟기 직전에 연주된 노트나 코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페지오 세 개 음을 빠르게 연주하고 풋페달을 밟으면 세 개의 음을 하나의 그룹에 인식을 해서 서스틴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싱글 모드는
풋페달을 밟기 직전 연주된 노트나 코드 중 마지막 하나의 음색 위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싱글이랑 그룹 둘 다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플릿 믹스 스위치가 있는데요. 믹스는 풋페달을 밟기 전 연주된 드라이 시그널이 출력이 되고 풋페달을 밟게 되면 서스텐 효과가 적용돼 웻 시그널과 함께 블렌딩 돼가지고 아웃이 되고요. 스플릿 모드로 뒀을 때는 풋페달을 밟기 전에 연주한 노트 코드는 출력되지 않고 뮤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풋페달을 밟으면 서스틴 효과가 적용된 웻 시그널만 밖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믹스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스위치를 이용을 하셔서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플릿 믹스 스위치를 믹스 모드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풋 스위치가 온 오프 하면은 이게 믹스 모드, 스플릿 모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면은 별매된 풋 스위치를 사시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제일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네, 연주를 하시면 이어지죠. 여기서 짧게 끊으시려면 이렇게 살짝 밟으셨다가 뛰시면 됩니다. 지금은 싱글로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룹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르페지오를 해주시면 제가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아르페지오가 계속해서 루핑이 되는 게 아니라 아르페지오에서 음을 조합을 해서 가장 안정적인 음을 서스틴으로 뿌려준다고 하니까 네. 아르페지오 한번 친구가 딜레이랑 같이 쓰면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네, 딜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서스틴 페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루퍼랑은 굉장히 다른 그죠? 느낌이네요. 저희가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입력할 때 이거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페달은 노트 코드를 연주한 후에 풋페달을 밟았을 때 악기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는데 눌려진 간격과 누르는 타이밍에 따라서 다양한 서스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코드를 쌓을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쌓거나 지속적으로 뺄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중간에 두 번까지 쌓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총 다섯 개의 음까지도 쌓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살살살살 밟았는데 다이나믹하고 왜곡이 심한 표현을 얻기 위해서는 연주를 한 후에 페달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밟아주면은 또 왜곡이 심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드를 한번 팍 쳐주시겠어요? 네. 거의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데 지금 인터스텔라인데 지금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죠. 스테이인데 스테이.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의 이펙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부드럽게 밟았을 때와 세게 밟았을 때 반응이 다른 것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서스틴 페달과 그렇죠. 굉장히 닮아 있고요. 아날로그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디지털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페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멋있는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이거를 뭔가 시연을 해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운드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시죠. 클린 사운드로 코드를 한번 긁어주시고요. 네네. 그 위에다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딜레이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네.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네. 발로 하고 익숙해지면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이펙터 중에 RE20이라고 있어요. 네.
롤랜드에서 나온 듀얼 페달인데 예전에 스페이스 에코라고 RE201이라는 테이프 에코를 복각을 해놓은 이펙터인데 그 친구도 이제 밟으면 이렇게 로터리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소음처럼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발이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출을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랑 은총 씨랑 제가 손을 이용해서 페달을 누르고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해서 조금 컨트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될수 있겠는데 이거를 연주를 하면서 발로 이렇게 밟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네. 너무 독특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와, 이 브랜드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다음에 그렇죠. 플라즈마 다음에 제품이. 기회가 된다면 그 플라즈마 이펙터랑 한번 이 친구를 혼합해서 오, 괜찮은 테스트를 생각인데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 뜨겠습니다. 가깝지만 내겐 너무나도 먼 미래. 아,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사실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이펙터는 분명해요. 이건 분명히 영감을 주는 이펙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아니 어떻게 써야 될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어디에 쓸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하지만 뭐 앰비언트 사운드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그쵸. 뭐 브리티시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되게 발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페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한 줄평 드릴게요. 백투더 퓨처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원초적인 스타일의 컨트롤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를 연출해내는 이펙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좀 너무 뭐랄까 모양이 진짜 아날로그를 넘어서 뭔가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연출되는 사운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앰비언트 계열의 음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포스트락 아니면 뭐 슈게이징 계열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필수 페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매력을 가진 페달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저랑 은총 씨 점수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10점. 네, 역시나, 많이 갈리네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네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연주는 게임 체인저에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덧붙여서 매력적인 예, 사운드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를 밟으면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이게 형님께서 설명하셔야 되고 이게 또안 그쵸. 맞고 또 그러면 또 설명하려니 이게 발로 밟으면서 연주하는 이게 또안 네. 맞고 해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네. 네, 그이 시간을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멋있는 제 최근에 최애 아 근데 브랜드. 멋있는 페달인 건 확실해요. 저는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네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게임 체인저.
저희가 다른 이펙터들도 많이 다뤄보고 싶지만 게임 체인저에서 나오는 이펙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플라즈마와 플러스 네. 아, 이펙터들. 플라즈마 너무 좋았어. 다른 이펙터가 나오길, 또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펙터가 나오길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